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발생한 폭우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가던 손해보험주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올해 2분기 좋은 성적표를 거뒀지만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주가가 약4% 하락한 삼성화재. 같은 기간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의 주가도 각각 약 3%, 1% 떨어졌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가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주가가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2분기 해당 손해보험사들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주 폭우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는 약 만 대에 달하며 손해액도 1,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초과 손해액에 대한 재보험을 들고 있어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자차 특약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이 이게 보험 가액이라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실제로 뭐 1억짜리 차가 뭐 침수가 됐다고 쳐도 보험사가 실제로 물어주는 돈은 얼마 안 되고요. 일단은 그 액수가 컸다고 쳐도 이게 재보험 쪽에서 이게 엑셀이라는 게 있어요. 손실이 500억이나든 1000억이나든 100억이나든 한도만큼만 손실을 인식을 한다는 거고. 일정 수준까지는 손해보험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보험사가 지급하므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좋은 성적표를 받은 손해보험주들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